2022년 1월 23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재직 세미나가 22일 토요일 9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GN컴 리서치의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트렌드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에는 많은 재직분들과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부모는 5%, 95%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큰 숙제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우리 광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배우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광석교회 온라인 콘텐츠 오늘의 북커버 1월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50페이지 정도의 이번 달에 소개된 책은 구약 성서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소개의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가지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